자기를 주는 연습, 자기를 주는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중에 마지막 3개입니다. 교회 오면서 부르는 노래 그런 뜻이에요. 3개, 교회 아름다움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 그 예배자의 아름다움. 첫 번째는 서로 축복하는 모습, 참 아름답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연합하여 동구함이 아름답다,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132편, 134편, 134편 이렇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32편입니다. 이 내용은요, 꼭 이런 거예요. 그 농신라면에 뭐 나온 거 있었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거. 다 아는 스토리죠. 꼭 그거 같아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막 다 쏟아붓겠다.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성막이 짓기까지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있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합했다. 뭐 언약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뿔로 삼아 주겠다. 등대어 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상대를 향하는 마음, 서로 격려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막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인지 알죠? 이렇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의좋은 형제 이야기. 근데 이게 랍비 전승에도 있어요. 이 랍비 전승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뭐 솔로몬 얘기예요. 솔로몬이 시차를 나갔다는 게, 밤에 야행이라 그러죠. 나갔더니 어떤 도둑놈이 뭐 이렇게 곡식단을 들고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저놈 저거 잡아야겠다. 근데 딱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반대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아침에 불렀대죠. 두 놈 다 불러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인데 뭐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형님은 애들도 많은데 뭐 이러면서 갖다 줘야 된다 그러고, 신혼인데 쓸 돈도 많은데 뭐 이런 거.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이 랍비 이야기를 한국에서 갔다가 이렇게 꾸민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얘기를 보니까 전 세계에 이런 얘기가 다 퍼져 있대요.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 그게 성전터라는 얘기인데, 성전터는 사람 많이 모일 장소가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뭐 이런 의미로 랍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이 뭐예요? 내가 아니라 또 다른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give and take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뜨거운 열정, 열심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겸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또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까지 나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눈도 제대로 못 감고 아무것도 마음에 만족이 없다. 나는 하나님 잘 되는 게 좋은 거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후손들이 지은 시 같은데 그 마음 보시고 우리도 그런 마음 품게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적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뭔지 알아요? 교회 잘 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 그거 다 쏟아 부으면요, 하나님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고 하나님이 있는 모든 거 다 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있는 거 다 드려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 근데 하나님 있는 거 다 주어버리면 여러분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바보들, 쪼다들 이걸 몰라. 맨날 지꺼밖에 모르고 뭐 인색하고 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부으라고요. 주님 헌신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래 있는 거 다 줄게. 이게 맞는 거죠. 그죠?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내용에 좀 약간 난해구가 있는데 6절이 좀 난해구예요. 왜냐하면 에브라다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땀을 들었나니. 난해주에 나오죠 또. 그 에브라다, 에브라임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에브라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성탄절마다 맨날 읽는 성경 있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뭐 작지 않다. 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어디냐? 그럼 미가서 5장 2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성경 역사를 어딜 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들레헴 근처에 갔던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난해주에 특별히 그 70년 같은 데는 또 다르게 돼 있더라고. 이게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면 맞아요. 에브라임 쪽 북쪽에 실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있던 곳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에브라다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눠주 일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언약궤 있는 곳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가 나무밭. 이건 뭐 읽다가도 아까도 여러분들 버벅거리대. 왜 나무밭이 나오나 그러는데 이 나무밭이라는 날도 이게 히브리어 말 그대로 하면 야아르의 밭이에요. 야아르의 밭. 그래서 나눠주 2번에 보니까 뭐 야일의 밭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려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데 들어봤어요? 거기 하나의 언약궤가 있었다. 아비나답이지. 기랏 여아림. 근데 그게 우리 발음은 그렇지만 걔네 발음은 기랏 야아림이래. 그러니까 뭐예요? 나무밭이라고 우린 직역을 했지만 이걸 좀 이렇게 의역을 한다 그러면은 기랏 여아림의 집에서 찾았도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 사무엘하 그 나오죠? 6장인가 7장가 쭉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 기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막 춤추는 거. 근데 미갈은 뭐 이렇게 조롱하다가 다시는 쳐다보도 안 보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일 시켜야 됩니까? 기뻐하는 사람에게 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만 성교 그러면 대만 성교 너무 기뻐해. 그런 사람한테 일 시키면 돼요. 아시겠어요? 전도하는 거 그 너무너무 기뻐해. 그런 사람에게 일 시키면 된다고요. 근데 잘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일 안 시키고 뭐 이게 뭐 차별이 있는 교회야 뭐 왜 이럴까? 안 기뻐하니까 기뻐하지 않으면 안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막 기뻐하라고 막 기뻐하면 사명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고 쓰임 받는 종 된다고요. 근데 맨날 시큰둥하게 있어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매력이 뭔지 알아요? 기뻐할 줄 아는 힘이에요. 여러분 어떤 회사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기뻐해 보세요. 일이 막 올걸? 그래서 안 기뻐하죠. 일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 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기뻐하면요. 내가 그걸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럼 막 몰려온다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거 뭐 이렇게 기뻐해요. 그러면 아니 자기 회사에 있는 것이 뭘 돕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 걸 기뻐하면 막 사람이 몰려들고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성장하는 걸 기뻐하는 선생님이에요. 나중에 학부형들이 막 로비하더라고. 저 선생님 반대게 해달라고. 왜 그래요? 학생들을 기뻐하거든. 성장을 기뻐하거든. 그다음에 맨날 시큰둥하게 있으면 서로 싫어하죠. 저 마지못해 하는 거 저기 가서 있고 싶지 않아. 그런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게 힘이에요. 기뻐하는 것. 다윗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한마디로 보면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것.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의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막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1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너무 기쁘셔가지고 다윗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다윗은 형님 먼저 가죠. 하나님 먼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먼저. 이게 우리 인생이 돼야 돼. 우리 가정도 이런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부어주신 거. 여기는 언약이 나오는 거죠. 언약 얘기했죠.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신약에서 뭐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언약이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여호와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런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됨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얘기입니다. 지금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저는 좀 주목하고 싶어요. 15절이 축복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줬잖아요. 풍족함을 줬잖아요. 그게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은 빈민이 만족하는 데까지. 이게 핵심이에요.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왕국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풍족히 복을 주는 거예요. 풍족히 식료품에 풍족한 복. 먹을 것이 넘쳐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가지고 다윗은 빈민을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율법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게 정의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과 은혜를 주셨어요. 뭐 힘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요.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은 백성은 주변에서 억울한 자가 없어야 돼요. 억울한 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하면 뭐 잘해주고 아니면 뭐 망치고. 망할 놈들이죠. 망할 놈들. 억울한 자가 없으면 공평 무사해야죠. 그죠?
억울한 적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만들면 억울한 게 자꾸만 소리가 들려오면 그건 망조예요, 망조. 또 하나가 뭐예요? 가난한 적 없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풍성하게 채워주라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솔로몬 시대를 우리가 뭐 전성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 솔로몬이 복을 받았다. 이게 복일까?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 열왕기 상이죠. 10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뭐 솔로몬 때 진짜 부자였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뭐 상하로 보좌를 만들고 또 뭐이다 뭐 다 금 금이야. 뭐 이렇게 뭐 썩어빠지게 금이고 금이 666달란트.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에 666 그걸로 뭐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금이 얼마나 많은지 666달란트가 막 모여들고 세금으로. 그다음에 뭐 은이 너무 흔해가지고 떨어져도 줍지도 않았대. 그건 제 말이고. 은이 너무 많아서 돌같이 여겼대요. 그러니까 돌 안 줍잖아. 그죠? 막 걸려져도 예를 들어서 뭐 만 원짜리 떨어지면 허리 아프다 그걸 안 주서 5만 원쯤 돼야 뭐 그것도 다발로 있어야 죽고 뭐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썩어지게 많았다 그런 뜻이에요. 백향목 되게 좋은 기자재거든요. 뽕나무같이 여겼다. 막 흔한 나무같이 여겼다. 뭐 그런 시대라고요. 그런데 솔로몬 묘사에서 빈민이 안 보여요. 빈민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와. 부자였다. 풍족한 복을 받았다. 끝. 이게 무슨 태평성 되고 뭐 이게 복이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열왕기상 12장에 그 다음 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역과 그 다음에 매운 무거운 멍에를 줬으니까 좀 가볍게 해달라고. 쉽게 해서 세금 엄청 때렸으니까 세금 좀 줄여달라고. 여러분 악한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세금 무거워질 때예요. 황건적 난이 왜 일어났어요? 세금 때문에. 다 농민 반란 다 세금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이렇게 굉장히 풍요로운 같이 보이지만 고역과 멍에 뭐 너무 무거우니까 가볍게 해달라. 그때 이 쪼다 같은 놈은 또 뭐라 그래요? 뭐 젊은 애들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이거 놔두면 안 돼요. 반역이 자꾸 일어나니까 뭐 아버지가 뭐 자꾸 했으면 나는 정갈로 치리라 뭐 이러면서 뭐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지. 말을 갖다 그따위래요. 그죠? 성질 독국에. 그러니까 반역이 돼가지고 분단이 돼버리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솔로몬의 시대는 태평성대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풍족히 주셨는데 이게 빈민을 만족하는 데 가지 않았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맨날 우리 교회 맨날 교회 멋있게 화려하게 꾸미기는 하려고 그러고 주차장에 넓혀가지고 자기 편하게만 하려고 그러고 흘러가는 게 없어요. 빈민들에게. 그럼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게 화지.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봤냐? 가장 가난한 사람 물어봐야 돼요. 이 교회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그게 진짜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만족스러워요? 예, 정말로 좋습니다. 그죠? 여기서 따뜻함을 느끼고 힘을 얻고 새로운 비전을 봅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예요. 좋은 공동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빈민이 만족하느냐.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족했다라는 거죠. 그래 다윗이 진짜예요. 솔로몬은 꽝이고 다윗이 진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뿔이라는 건 이게 힘을 향해야 되는데 뿔, 힘도 주고 등,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리고 원수 다 수치당하게 할 것이다. 복 주겠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영육간의 복이죠. 요한 3서 1장 2절인가? 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게 다윗이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얻을 필이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런 하나님만 먼저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면 축복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야 돼요? 빈민이 만족하도록, 약한 자가 만족하도록, 부족한 자가 만족하도록. 그게 완성이에요. 그게 다윗이고. 아니면 솔로몬은 반쪽 축복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복이 복되지 못하는 모습. 나밖에 모르는 거.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세우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133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기도 하죠.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신앙의 목표가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실력이죠, 실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했다는 게 뭐예요? 이웃이 생겼다는 거죠. 타자가 생겼다는 거죠. 타자가 있다는 게 뭐예요? 관계죠.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게 실력이에요. 요즘에 성도들 보면 뭐 세상 사람들 보면 그래요. 뭐 스펙 쌓겠다고 공부 무지하게 해요. 내가 볼 때 공부 좀 그만해도 돼. 좀 작작하세요, 공부도. 뭐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 뭐 공부도 엄청 해. 내가 볼 때 과도할 정도로. 뭐 저 정도 일 갖고 뭐 저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공부도 엄청 하고 뭐 언어도 엄청 공부하고. 그래요. 또 그다음 건강 위해서도 맨날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피트니스 센터 못 가가지고 힘들다. 헬스클럽 못 가가지고 힘들다. 막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뭐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뭐 별로 몸매도 없으면서 하여튼 맨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겠다. 뭐 몸매 갖고겠다. 근데 정작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거든요. 관계는 꽝이야. 맨날 주변에 하고 맨날 다투기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바깥이 먹을 사람도 없고 주변에 원수가 깔려 있고 잘못 사는 거죠. 우리 힘을 어디다 쏟아야 돼요? 좋은 관계에 쏟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였어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좋은 관계 맺잖아요. 초대교회.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게 능력이다, 실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2절부터 단서가 나와요. 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게 제사장 생각 안 나요? 제사장 모습.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제사장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지파의 특징이 뭐예요? 제사장의 특징이 뭐예요? 지킬 것이 없는 사람. 왜? 분깃이었기 때문에. 재산이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재산을 안 줬어요? 지킬 것이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킬 게 많아놓으면 자기 거 지키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 믿기 힘들었어요? 야,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하자 나눠줘라. 그 지킬 것이 없게 하라 그랬다니. 넌 그거에 매달려 있으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대. 하여튼 나쁜 소리는 다 있죠. 슬픈 기색, 근심, 뭐 좋아요? 떠나갔다. 다 나쁜 표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재산이 많은 거로. 레위지파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킬 것이 없는 인생. 요나도 그 쓸만하게 나가다가 요나서 마지막 장에 4장에 뭐라고 나와요? 박농쿨. 그거 지킬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 그늘 때문에 반족하다가 하나님 박농쿨 말라 죽이니까 성질나가지고 욕이나 하고. 그죠? 지킬 것이 있으니까 사람 이상해지잖아. 그죠?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킬 것이 있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를 주는 연습. 이게 실력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자기를 주는 능력. 돈이 많아지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롯 보세요. 가난할 때는 뭐 삼촌하고 잘 따라다니지만 부자가 되니까 목초지 때문에 싸우고 물 때문에 싸우고 창조적 헤어짐이 필요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주는 연습을 하잖아요. 다 줘버리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 아, 이렇게 철이 없는 놈이 있어요. 아이고 삼촌이 먼저. 그래야 되는 건데 이 망나니 같은 놈은 좋아요. 그리고 선택한 게 소돔과 고모라죠. 뭐 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뭘 해야 되냐? 자기를 주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자기를 주는 연습. 저희 우리 가정도 구조가 그렇거든요. 제가 오빠하고 동생 둘이 있는데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게 좀 많이 주셔가지고 뭐 뭘 주든 간에 하여튼 동생들에게 주는 연습하기를 원하고 주면 돼요. 주면은 뭐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하여튼 부둥고로 할 때 주는 게 일이라도 더 많게. 그러니까 말 잘 들어요. 그거 하세요. 오히려 뭐 목사니까 뭐 오빠는 목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니네 돈 많으니까 뭐 해줘. 그거 절대 아니에요. 뭐 하여튼 줘도 뭘 좀 더 줘야 돼. 자기를 주는 연습. 화목해지는 거죠. 뭐 어려움이 있으면 앞장서가지고 내가 하겠어. 그러니까 민망한지 서로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자기를 주는 연습하면요. 하나 됨이 이루어져요. 자기를 주장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킬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이러다. 그런 사람이 뭘 지키겠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킬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주는 연습을 해요. 그게 다윗이에요. 부족하든가요? 부족함이 없대잖아요. 넘치잖아요. 제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 같이 살아라. 자기 분기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고 살라. 그럼 넘쳐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거에 능력을 발휘해야 되냐면 소유 이런 게 아니고 말씀과 예배와 은혜에 넘치는 축복이 메라.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이 뭐죠? 북쪽에 있는 산인데 헐몬산이 보통 변화산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변화되신 산. 헐몬산에 거기가 그걸 뭐라 그러죠? 만년설이라 그러나? 이렇게 뭐 눈 있는 거 여름에도 눈이 있어요. 그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에비앙이 그 알프스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뭐 만든 물이라며 좋은 물이죠, 좋은 물. 그죠? 그렇게 내려와서 그 물이 어디에 고이냐면 단에 모여요, 단. 그래서 북쪽이 단이죠.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이렇게 물이 고이는 곳이 단이에요. 단에서부터 강이 시작돼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흐른다. 그게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러니까 요르단 강에 요르가 흐른다는 뜻이거든. 요르 흐르다. 요르 흐르다. 원래는 영어로는 요르지만 원래는 요르에 가까워. 요르 흐르다. 단에서부터 흐르다. 그래서 요단 강에 그 원래 이름이 요르단 강이잖아요. 요르단 강 쭉 내려오는 거. 남쪽이 부엘세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이삭이 우물 파면 포기하다가 가. 일곱 개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 이게 부엘세바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조가 북쪽도 샘이고 남쪽도 샘으로 시작돼요. 남쪽에는 이삭 때문에 풍요로움, 북쪽에는 헐몬산의 물로 풍요로움.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생수의 강을 공급하는 그런 곳이 된다라는 거죠. 언제요? 자기를 내어주는 연습,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는 연습. 그게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헐몬의 이슬이 막 넘쳐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생을 얻는 출발이 되는 그런 요르단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끊임없는 찬양이죠. 짧지만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의 힘이 있는 교회. 찬양이 있는 힘이 교회. 끊임없는 찬양. Unceasing praise. 중단 없는 찬양. 이것도 유래가 있는데요. 요거 전부 다 이게 탈무드 같은 데 있는 이제 뭐라 그러죠? 랍비 이야기. 솔로몬이 성전 짓다가 이렇게 꽃갱이질을 했다. 지가 한 게 아니라 뭐 부하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성경 얘기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어요. 이게 무슨 이미지인지. 땅을 파다가 시브리 개념에는요. 땅 밑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팍 파다가 이렇게 물이 터져나오는데 그게 혼돈의 물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날에 지난주 살폈죠. 창조할 때 궁창을 스카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죠. 이게 혼돈이에요. 근데 궁창 아래에 물은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무치 쓰라 그랬더니 이게 땅하고 바다하고 경계를 나눴죠. 그래서 땅을 땅과 식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둔 거. 이게 없으면 바닷물이 들어오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쓰나미가 혼돈이에요. 물이 확 덮치면 다 망치잖아요. 근데 꽃갱이질하다가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잘못 건드렸어.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그날에 그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땅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궁창 위에 물도 쏟아지고 그래서 홍수가 났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혼돈이에요. 혼돈. 혼돈스러웠다. 근데 꽃갱이질하다가 물이 터졌대. 그래서 혼돈이 생긴 거예요. 전설이 전설. 그런데 레위인들이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개 이거 불렀대. 막 불렀더니 물이 그치더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성경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참고로 얘기하는 거야. 걔네들의 이 컨셉이 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얘기예요. 15개의 찬송을 불렀더니 혼돈이 멈췄대. 이것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찬양의 힘이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혼돈을 잠재우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막 혼돈스러워 흔들죠. 흑암과 혼돈과 뭐 어둠이 깃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찬양에서 그 혼돈을 멈추게 만드는 게 이게 레위 지파의 찬양팀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 교회가 그래요. 힘차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을 하면 혼돈 끝. 그게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언제 하느냐.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한다는 거예요. 밤에도.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낮과 밤에 계속해서 송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찬송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88명이 있었어. 우리 역대상 할 때 배웠잖아, 25장에. 그 찬양팀 내용이 288명이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찬양하고. 이건 왜 가능하죠? 딴 사람들이 헌금해 주니까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 사람들도 헌신하니까 또 전문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끊임없이. 어떤 자매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날 때까지 뭐 성대 결절이 오더라도 죽지 않으면 찬양한다 그러는데 조금 시간을 연장하겠어요. 예, 죽을 때까지. 예, 예,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게 시편 134편의 이 능력이 나타나겠죠. Unceasing praise. 우리도 마찬가지죠. 찬양의 힘을 기르십시오. 찬양의 힘을. 그러면 능력 있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손들었다. 이거 무슨 뜻이죠? 항복이라는 뜻이 있고요. 손들 때 여러분들 한번 사진 잘 찍어봐요. 그러면 손들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렇게 옆으로 많이 해. 한번 여러분 손드는 사진 찍어봐요. 이게 귀에 붙이라 그러면 이게 너무 심하고, 그죠? 이건 50개는 안 올라갈 거고, 그죠? 그 항복이거든. 항복. 완전 항복. 또 하나 잔이에요. 빈 잔을 채워달라. 그런 뜻도 있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찬양의 힘으로 혼돈을 잠재우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과 3절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편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나님 먼저, 다윗 먼저. 서로 축복하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연합하고 어울림, 하나됨. 어떻게 하면 되죠? 자기를 주는 연습을 해야 돼. 자기를 주는 연습. 뭐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찬양의 힘. 그래서 혼돈을 멈추게 만드는 교회. 이런 교회 가슴이 설레죠.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찾아가겠습니다.